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강협위원장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그 의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는 왜 오늘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모였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여야 4당이 합의한 이러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최대의 권력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권력 야합입니다. 어제 이 선거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이 합의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 사상 유례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억지로 통과시키고 공수처와 그리고 검경 수사권을 받겠다는 것, 이 권력 야합 아니겠습니까? 이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특정 세력에 의한 독재의 지배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이러한 선거제도로 한마디로 좌파 장기 독재의 권력 기반을 마련한 이후에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배분을 통한 검찰, 경찰을 마음대로 해서 결국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 독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막아야 됩니다. 네. 왜 이 제도가 이렇게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냐? 잘 기억하시다시피 이번 20대 선거는 매우 특이했습니다. 소위 민주당 세력이 한마디로 친노 세력과 그리고 호남 세력이 분리되면서 국민의당을 탄생시켰고 국민의당의 후예와 우리 당이 잠시 안타까운 곳에 분열로 해서 바른미래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선거는 마치 한국당과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았을 경우에 앞으로 이 한국 정치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당, 민주당, 정의당의 구도로 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뭐냐?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는 그런 선거제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치 지형이 자유민주 세력 대 반자유민주 세력의 이 균형을 깨고 한마디로 자유민주 세력이 3분의 1밖에 축소되지 않는 의회로 만든다. 그래서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나 지금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이 정당의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비례대표 공천이라도 좀 하는 그래서 정당의 존속을 하겠다는 그런 거래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분석은 한마디로 20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19대 득표율을 기준을 했을 때는 정의당이 내년 선거에서 교섭단체가 된다고 봅니다. 결국 이 의회 세력이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의 경우에 어떠한 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좌경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선거법은 좌파연합국회를 만드는 선거법이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선거제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야합에 의해서 탄생한 기형적인 제도, 정말 부끄러운 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심상정 의원한테 물어봤답니다. 위원장한테. 여러분 왜 심상정 위원이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맡게 됐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한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제도 도대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도!
많이 차지한 정당에는 비례대표가 배분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적게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한마디로 내 한 표가 어떤 정당을 찍느냐에 따라서 표의 그 가치가 달라지는, 표의 등가성에 위반되는, 평등 선거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 뭐 예전에 아프리카 식민시대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말이에요.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호남과 제주에서 권역별, 이게 권역을 대표한다고 보겠습니까? 경기 인천의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경기 따르고 인천 따른데 과연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권역별 비례대표, 그 석패율 제대로 하는 거,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 의원들이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제도밖에 안 된다. 이러한 권역별 비례대표가 국민의 의사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 전문성과 직능성과 직역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비례대표 취지에도 반하는 제도, 그것에도 모순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제도 국민들이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너무나 걱정되는 것은 어제의 야합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고등학교 교실에 이념이 들어가고 정치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좌파 교육감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이 선거 연령 18세 인하에 대해서 우리 당은 그동안 학제 개편 이후에 선거 연령을 인하하자고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선거 연령 인하, 이거 그대로 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희대의 권력 야합, 희대의 이러한 선거 개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같이 거래하는 것은 뭐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공수처법은 누가 그럽니다. 아,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하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공수처의 수사관은 6년 임기입니다. 제대로 된 검사들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정권에서 출범하는 공수처는 민변 출신들이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공수처라는 것이 처장만 야당이 임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이 앞으로 공수처를 자신의 이 직속 수사청으로 만들고 자신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로 만들고 그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다면 이것은 무소불위의 대통령을 강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단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의 인사 독립은 온데간데 없고 검찰과 경찰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만들어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 여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범여권의 거래라고 합니다. 최대의 이러한 희대의 권력 거래에 대해서 우리 모두 정말 온몸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패스트 트랙, 공수처 패스트 트랙, 검경수사권 패스트 트랙, 이거 있는 제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패스트 트랙이라는 건 뭡니까? 이 우리가 폭력국회, 물리력국회를 막기 위해서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안 될 때 민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패스트 트랙을 태우자는 겁니다. 선거법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매우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요건이 안 되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날치기와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회법의 요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국회법 요건에 맞지 않는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국회법을 악의로 무력화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의회가 이렇게 좌파연합의회로 되는 경우 이제 이미 이 정권 하에서 한미동맹에 반하는 안보해체 그리고 철진한 사회주의 그런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제파탄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지경에 있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잘못되면 개헌 저지선도 우리 당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코 막아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것은 의회 내의 문제가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신 모든 원외위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함께 투쟁합시다!